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오후 1시에 BTS의 신곡이죠, Permission to Dance가 바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가사도 제가 조금 더 오래 곱씹어보고 깊게 가사 해석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막상 노래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진짜 쉬워요. 아마 많은 한국인 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버라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정말 난이도가 해석을 굳이 안 해봐도 확 느껴질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오랜 시간 계속 들어보면서 뭐 뜻을 찾고 뭐 이럴 필요도 크게 없어 보여서 오늘 공개되었는데, 오늘 바로 가사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노래에 대해서 조금 평을 좀 내려보자면,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던 게 있어요. 언제부터 느꼈냐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공개되었을 때는 약간 밑밥이 조금 보였고, 다이너마이트 때좀 확신을 했었거든요. 뭐 버럴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노래를 듣고 아 진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바로 뭐였냐면, 이제 BTS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전례 없는 케이스죠. 사실 이 기록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이런 기록을 세운 나라 혹은 뭐 그룹, 뭐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정말 미친 역사를 함께 하고 있고, 제가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잘 나가면서 냈던 노래들을 보면서 아, 이 빅히트 이제 뭐 하이브죠? 이 회사와 이 기획자들이 아 되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미 팬분들 사이에서는 세계관으로 인해서, 잘 짜여져 있는 세계관으로 인해서 뭐 하이브 빅히트 사람들 배운 변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오늘 언급할 건 아니고요. 이 BTS라는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어떤 브랜드를 포지션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탄을 탄생시킨 그 회사가 BTS를 어느 자리에 앉히려고 하냐면, 이제 미국에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오늘 잠깐 언급된 뭐 엘튼 존, 뭐 비틀즈, 뭐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가수들의 자리에 BTS를 앉히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낀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래인 Permission to Dance에서 그게 정말 정점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핫한 가수들은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 카디비, 저스틴 비버는 뭐 핫한 지꽤 됐고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는 사실은 약간 논외인 게, 테일러 스위프트도 약간 그 클래식 반열로 오르려고 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이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와 BTS가 겨냥하는 노래들, 그리고 팬들, 그리고 BTS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이, BTS가 미국에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자리는 바로 클래식 반열이에요. 제가 아까 나열해드린 비틀즈,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엘튼 존,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 반열에 이제 속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수들의 특징은 바로 전국민적인, 진짜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그리고 인종을 불문한 글로벌하고 전 세계적인 감성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여성 팬분들을 중심으로 점점 커진 아티스트이고, 카디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려면 정말 인종과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Imagine이라는 노래인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말 평화롭게 풀어낸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노래를 BTS가 점점 부르려고 하는구나, BTS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Permission to Dance를 듣고 그냥 아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번에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버러라는 노래랑 비교해서 들으면 정말 무해하다, 무공해, 뭐 농약 하나도 안 쳐진 정말 순수함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피스, 우린 하나다. BTS가 부르는 노래에서 정말 인종과 뭐 성별, 나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여담으로 여기 노래에 이제 지금 수화가 등장을 해요. 지금 뮤비에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였나?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그걸 보고 뭐 저거 수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안무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게 안무라고 하기에는 뭐 되게 간단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거 수화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수화가 맞더라고요. 이게 즐겁다는 뜻이고, 춤추다, 그리고 이게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수화였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무해한 노래가 탄생을 했는데, 가사 또한 그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가사 해석 시작할게요.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하고 이제 정국이 오프닝을 맡았는데 아 이제 정국이 머리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게 약간 그 놈놈놈에서 나온 이병헌 배우 이병헌 씨의 그 머리였나요? 그거 생각나던데 되게 이모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뒷줄 먼저 해석을 할게요. 너의 심장이 마치 드럼 같을 때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그것은 청춘이라는 생각이 너의 심장이 뛴다 라는 건 너가 청춘이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하는 being young 이라는 thought 개념은요 나이가 어리다 라는 게 아니고 너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럼 청춘인 거야 이렇게 청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문에서 이제 노소가 갈리지 않는 거죠. 미국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BTS를 좋아한다 하면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 encouraging 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왜 그런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노래하는 건 그냥 어린 팬걸들을 대상으로 뭐 자극적인 노래하고 멋있는 척하고 첫사랑 노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적인 전 세계적인 사랑과 행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Beating louder with no way to guard it. 근데 이 심장이 드럼인데요. 어떤 드럼이냐면 Beating louder 점점 더 커져요. 비트가 점점 더 커지는데 No way to guard it. 이런 가드 올리다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가드 그것을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안 들을 수가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어.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just sing along to Elton John. It seems lik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It's wrong.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just sing along. Sing along 영화관도 나오지 않았나요? Sing along은요. 노래를 따라 부르다, 같이 부르다 이런 의미인데 엘튼 존 노래를 같이 불러봐 이런 뜻이에요. 아 갑자기 엘튼 존이 나옵니다. 아, 제가 뭐 버럴가 가장 좀 피크이기는 했는데 이제 버럴을 시작으로 정말 노래가 이제는 그냥 미국 노래예요. 사실 이런 거의 또 단점은 이제 국적을 불문할 수 없다라는 거. 즉 우리와 같은 엘튼 존이 지금 누군지도 모를 우리 어린 부친구들 저 나이 때도 아마 엘튼 존 노래 잘 모르실 건데 그런 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엘튼 존이 누구이고 엘튼 존이 무슨 노래를 불렀길래 따라 부르라고 하는 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4대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그리고 바로 엘튼 존이에요. 엘튼 존은 이제 영국의 가수인데요. 그 영화 킹스맨 보신 분들은 엘튼 존을 다 보셨습니다. 킹스맨 영화 2였던 것 같아요. 그 최종 보스 빌런으로 나왔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줄리안 무어가 이제 어떤 되게 요상한 안경 끼고 약간 통통한 어떤 가수를 피아노에 앉혀고 자기 혼자 구경하면서 막 노래시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엘튼 존 본인이고요. 그 영화에서 엘튼 존 역할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킹스맨은 영국인들의 국뽕 영화 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본다면 왜 엘튼 존이 그 영화에 초청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엘튼 존은 영국을 그냥 대표하는 가수예요. 아직 당연히 살아계시고요. 지금 디즈니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라이언 킹의 트랙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분입니다. The Circle of Life,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Can't Wait to Be King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엘튼 존이 만들었어요. 그냥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엘튼 존은 이제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었었고 HIV 그러니까 에이즈 관련된 자선 사업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운동에 참여를 한다라든지 자선 활동을 진짜 수십 년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도 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노래를 불러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그리고 그 느낌으로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야. 앞부분부터 그냥 진짜 달릴 준비하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라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충 봤을 때 being young, like a drum, guard it, it's wrong. 어? 라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라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줄씩 한 세트이고요. 각각 첫 줄, 각각 두 번째 줄, 각각 세 번째 줄이 라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being young, it's wrong. Like a drum, Elton John, to guard it, getting started. 미국 노래는 뭐다? 라임 없으면 죽는다. When the nights get colder, when it all seems wrong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밤이 점점 추워질 때. 자 여기서 밤은요 암흑기를 상징을 하죠.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get colder 점점 악화될 때.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그리고 리듬이 너를 fall behind 뒤처지게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노래에서 관통하고 있는 게 뮤직이거든요. 바로 음악이죠. 지금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코로나 같은 이 안 좋은 일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뮤직, 음악입니다.
근데 리듬조차도 너를 뒤처지게 만들 때, 그냥 모든 일이 너무너무 힘들 때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그 순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아,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너를 쳐다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비유하고자 하는 바는 나의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나를 만나는 약간 자아성찰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건데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봐. Then you say. 그럼 너는 얘기하겠지? I wanna dance to music.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I wanna dance. 난 그냥 춤추고 싶은 거예요. The music's got me going. 저 S는 has입니다. 그래서 music이 나를 가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 get me going은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슬랭이라 하기에는 뭐 이렇게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오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 감정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맥락상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를 출발하게 하고 나를 무언가 희망차게 하고 이렇게 의역하셔도 됩니다. Ain't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How we move.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때 move를 그냥 움직이다라고 해석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move는 dance move. 춤이겠죠, 춤. 우리가 춤추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춤추는지를 막을 수 있는 거 없어. Let's break our plans. 아,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우리 계획 다 부셔버리자.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그리고 우리가 골든인 것처럼 살아버리자. 다 있고 우리 그냥 미친 듯이 까무러치게 춤 한번 춰보자. 뭐 이런 노래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다이너마이트랑 굉장히 가사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be golde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직역을 하면 우리가 마치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사람인 것처럼 모든 걸 성공하고 모든 걸 다 이룬 사람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꽃길만 걸으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그냥 살아버리자. 계획? 그거 다 버려. 우리 이미 성공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무해한 희망찬 노래입니다. And roll in like we're dancing fools. 그리고 우리 춤추는 바보들처럼 roll in 이 표현이 아 제가 딱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해석이 다 돼요. 그냥 뭐 굴러버리자, 그냥 막 뭐 막 춤춰버리자, 그냥 뭐 살자,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석하셔도 저는 무방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자. 우리가 마치 dancing fools, 춤추는 바보들인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좋을까? 진짜 막 춤을 잘 추는 춤꾼은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신나게 춤추는 분들 있잖아요. 막 잘 추는 건 아닌데 막 미친 듯이 막 춤춰서 보는 사람도 신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랩라인들이 노래를 여기서 많이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니, 랩이 하나도 없더라고. 저는 슈가의 이런 상큼하고 힘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더라고요. Anyway, we don't need to worry. 자, 이런 노래에 꼭 등장하는 가사죠.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와, 저는 이 가사는 여러분 진짜 곱씹고 여러분 방에 붙여놓으셔도 정말 큰 힘이 될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락할 때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We know how to land. Land는 착륙하다입니다. 예를 들면 낙하산을 타고 여러분들이 fall 떨어지는데 착륙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지고 있어도 우리 그거 다 embrace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약간 해석하면서도 약간 울컥울컥 하는데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아,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이죠. 약간 슬랭 같은 표현인데 우리는 talk the talk 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밤 walk the walk 해버리자. 예를 들면 쟤는 talk the talk은 잘하는데 walk the walk은 잘 못하더라. 이렇게 문장이 보통 쓰이는데 talk the talk은 말을 말하다.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 이런 뜻이고 walk the walk은 걷는 걸 걷는다. 즉 실행에 옮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예문은 쟤는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실천은 잘 안 해.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talk the talk 할 필요 없어. 말만 잘할 필요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오늘 밤 다 실행해버리자.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골든 차일드인 것처럼 그냥 살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의 주제문이 나오죠.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왜냐면 우린 춤추는데 허락이 필요 없잖아. 이게 참...
뭔가 코로나랑 빗대서 생각해봤을 때 진짜 눈물이 날것 같은 표현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유롭게 삶을 좀잘못 살고 있기도 하고, 이 춤춘다는 게 진짜 막 이렇게 댄스 댄스 한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나가 놀고, 뭐 자유시간 갖고, 사업을 펼쳐보고, 아이디어 펼쳐보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진짜 퍼미션이 필요해졌잖아요. 허락이 필요하고 허용이 필요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은 우리 이런 거 허락도 필요 없었잖아. 그때가 다시 올 거야. 혹은 그때가 다시 왔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등장합니다. There's always something that's standing in the way. 자, 이 that은 이제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뒤에 있는 저 apostrophe s는 is입니다. standing, 서 있는 건데요. in the way. 가는 길에 서 있는 something, 무언가는 there's always, 항상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나를 방해하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But if you don't let it phase ya. 자, phase는요, 당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너를 당황스럽게, 당황시키게 하지 않는다면 you'll know just how to break. 그 in the way에 서 있는 그 something을 너가 어떻게 부셔버릴 수 있을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무언가가 널 방해하고 너 삶에 걸림돌이 되어도 걱정하지 마. 걸림돌은 항상 있어. 그냥 너가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노란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 부셔버릴 방법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이, 물론 자식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노래를 듣고 살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장려하겠어. Just keep the right vibe, yeah. 그래서 아까 phase, yeah, vibe, yeah 이렇게 지금 또 라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올바른 vibe를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춤이랑 좀 연관을 하면은 이제 vibe 잃지 마. 야, 그 텐션 잃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의역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버러의 가사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죠. Got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파리의 right vibe가 있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Look back. 뒤를 돌아본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뒤돌아볼 틈도 없기 때문이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unlucky yet. 아, 여러분 이 문장이 부정어가 겹치고 겹쳐서 지금 해석이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조금 풀어가보면 got unlucky. 무언가를 100% 내 컨트롤 안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친구가 옆에서 어려운 거 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야, 너 할 수 있겠어? 도와줄까? 했을 때 It's okay, I got this. 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근데 we don't got this unlocked.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 라는 걸 증명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에 부정에 부정이 얽혔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모두가 prove 할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 We got this unlocked. 이거 우리가 손에 다 있어. 우리가 다 핸들 할수 있어 라는 걸 모두가 알아.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씨가 또 기깔차게 노래를 부르죠. 저는 이 노래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The wait is over. 기다림은 끝났다. 이거는 여러분 뭐 번역하실 필요도 없죠. 기다림은 끝났다라는 표현이에요. The time is now.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야. So let's do it right. 그래서 우리 지금 해버리자. 여기서 right은 뭐 right now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그냥 do it right 하면은 결국 옳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우리 원래 해야 됐던 일들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기다림은 끝났으니까. 코로나 종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표가 났을 때 이 노래 들으시면 기분이 확 다를 거예요. Yeah, we'll keep going. 그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rise. 자, 이때 sunrise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코로나 종식 혹은 이 모든 어두움의 끝, 어둠을 밝힐 sunrise.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 볼 때까지 stay up, 우리 깨어있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켜보자. And we'll say.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얘기하겠지. 그리고 코러스가 다시 나와요. 우리는 춤을 추고 싶고 음악이 나를 막 움직이고 우리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Well, let me show you. 그리고 또 다른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Well, let me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게 해줘. That we can keep the fire alive. 이거 그냥 여러분 뭐 의역하실 것도 없어요. 직역하시면 돼요. 우리가 keep the fire, 이 불을 alive, 계속 살려둘 거라는 거. 불씨가 꺼지게 냅두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Cause it's not over till it's over.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냥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진짜 포기하지 말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 불씨 안 꺼지는 거 보여줄게. 우리 희망의 불씨 꺼지지 않는 거 보여줄게.
Say one more time. 다시 한번 부르자. 우리 사비 다시 한번 부르자 하고 사비 부르고 뭐 노래가 끝납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아마 그 하이브 측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일 전에 갑자기 또 코로나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또 이제 국민들이 암울함을 또 느끼려고 하는데 저도 약간 또 우울해지고 약속도 많이 파토 났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뭐 노멀화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10만 명 넘고 뭐 이랬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추스러드는 분위기였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중국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갑자기 막 터지려고 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제 변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약간 타이밍이 우리나라는 조금 타이밍이 안타깝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진짜 종식되고 정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BTS 콘서트도 볼 수 있고 물론 돌아간다고 해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다를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정말 그냥 교과서에 무조건 실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그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이고요. 근데 저는 노래의 힘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뭐 BTS 팬인 걸 떠나서 진짜 이렇게 아무래도 노래 하나로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거에 표본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좀 급하게 가사 해석을 하느라 혹시나 숨어있던 막 이스터 에그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노래는 버럴만큼 이스터 에그가 숨어있는 노래들은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가사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잘 이 노래를 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뭐 다음 영상을 좀 스포를 하자면 제가 다음 영상은 방탈할 계획이에요. 방탈. 방탈출. 약간 제가 원래 영어 노래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한국어 노래를 만나서 그냥 시 같더라고요. 상징하는 바도 그냥 되게 교과서에서 이걸로 연습하세요, 해석 연습하세요 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냥 딱 전형적인 해석을 위한 노래가 하나 발견이 돼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in my next video.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